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주 월드컵 조 추첨 결과 축구대표팀의 벤투 감독은 조국 포르투갈과 맞붙게 됐는데요. 제자인 호날두도 상대해야 하죠. 그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한국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유럽 축구 강국 포르투갈. 손흥민과 호날두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경기지만 포르투갈 출신 벤투 감독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I wouldn't like to stay in the same group than Portugal, and I think that is. 하지만 한국 사령탑으로서 냉정하게 본선을 준비합니다. I need to prepare myself to do that, and then professionally, I will do in the same way than the others. 경계 대상 1호는 A매치 통산 최다골의 주인공 호날두입니다. 벤투 감독은 2010년부터 4년간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끈 적이 있어 누구보다 상대를 잘 압니다. One of the best players I managed to consider all the Portugal team, not just one player. 우루과이와 가나 등 까다로운 상대들을 따돌리고 16강에 오르려면 지금보다 더한 투쟁심을 강조했습니다. We must compete very very well, and maybe competing very very well cannot be enough. 대표팀은 6월과 9월 평가전으로 본선 모의고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마스터스 골프대회 개막을 알리는 파3 콘테스트가 열렸는데요. 세계적인 선수들을 제치고 오늘의 주인공은 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